여름상추입니다. 제가 농사 경력은 한 50년 다 돼갑니다. 나이가 제가 원래 한 50 중반이거든요. 여름상추를 잘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. 씨앗 뿌린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. 씨앗을 6월 초순에 씨앗을 뿌리시면요, 여름상추는 7월달, 8월달 금상추를 먹을 수 있어요. 여름상추는 굉장히 잘 녹거든요. 6월 하순 되면 비가 좀 자주 옵니다. 그러면은 비가 자주 오고 그 다음에 날씨가 덥잖아요. 그 여름상추 상당히 잘 녹아요. 그런데 6월 초순에 씨앗을 뿌리시면 이미 야들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비가 좀 자주 오고 해도 야들이 안 물러져요. 어제 같은 대구가 비가 한 40mm 넘게 왔습니다. 그래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여름상추를 햇빛이 좀 덜 들어오는 데 있죠. 그늘진 데 뿌리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햇빛이 좀 많이 들어오면은 뿌리시고 차광만 시험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여름상추를 씨앗을 뿌려가지고요, 비가 많이 온다 해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비늘을 덮으시면 안 돼요. 비늘을 덮으셔야 아프잖아요. 그 여름상추 어느 정도 크잖아요. 계속 그 비늘을 놔두게 되면 잠깐 씨앗 뿌리고 잠깐 비늘을 씨앗 발아대기 전에, 그죠? 발아될랑 말랑 할 때 한 일주일 정도는 덮어도 괜찮아요. 그런데 이거를 계속 비늘을 덮으셔 놓으면은 야들이 뜨거워가 녹아버려요. 스트레스 받아가. 굉장히 엄청 뜨겁습니다. 여기 비늘을 세워놓으면 빗물 떨어진다고 비늘을 씨앗 뿌잖아요. 뜨거워가 다 녹아봅니다. 금방 안 녹지만은 야들이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요. 상추가 생육 활동 잘할 온도가 한 22, 23도부터 해가지고요. 한 27, 28도 됩니다. 그게 온도 시간대가 그냥 아침 한 5, 6시부터 해가지고요. 거의 한 오전 한 10시 이쪽 쪽쪽 됩니다. 뭐 기온 따라 온도 따라 날씨 따라 다르겠지만요. 결국에는 오전에는 상당히 생육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. 그렇게 하시려고 했으면은 물 주는 거 있죠. 물 주는 시간대를 내가 아침에 좀 일찍 일하시면요, 뭐 5시, 6시 사이 주도 되고요. 내가 조금 그 시간 늦게 일하시면은 7시, 한 8시 사이 주면 됩니다. 물 주는 시간대를 9시, 10시 이럴 때 좀 안 좋아요.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, 여름상추는 잘 녹기 때문에 봄상추처럼 막 흩뿌리게 하면 안 됩니다. 할 때 줄뿌리 하는 게 좋아요. 줄뿌리기. 땅을 호미로 굉장히 한 10cm 이상 깊이 매야 됩니다. 그렇게 깊이 매가지고 하면은 땅이 전체적으로 보들보들 하거든요. 이게 땅이 보들보들해야지 씨앗을 뿌렸을 때 씨앗이 발화가 상당히 잘합니다. 그냥 대충 위에 뿌리면 발화 자체가 안 돼요. 10번 뿌리도 발화 안 됩니다. 그렇게 호미로 10cm 정도는 보들보들하게 매가지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뿌리는 방법을 이게 뿌리기 쉽지 않으면 이 흙 있죠. 이 흙, 보들보들한 흙하고 상추 씨앗하고 섞어가지고요. 고를 아주 약해, 30cm 정도 떼어가지고 약해 타셔가지고요. 요걸로 살살살살 미마 됩니다. 살살살 미면은 한 일주일 하면 충분히 발화돼요. 그럼 발화되고 나서 한 6월 6일에 씨앗 뿌리면, 6월 하면 하순 되면요, 조금씩 솎아줘야 돼요. 이 지금 빡빡하거든요. 좀 저도 이제 요 보시면 솎아 먹었거든요. 이렇게 잘라가지고요. 요런 식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요런 식으로 솎아주면 돼요. 솎아 먹으면은 요거 있죠. 요거 흰 진액이 나오죠. 보시면 요 흰 진액이 조금씩 나와요. 그리고 요게 엄청나게 아삭아삭합니다. 잎하고 요 줄기 있죠. 줄기가 엄청 아삭한, 요거를 여름상추 씨앗을 뿌리면 요런 걸 먹을 수 있어요. 진짜 아삭아삭 맛있습니다. 된장에 찍으면 맛있고요. 삼겹살하고 해가지고 그냥 먹어도 환상적으로 맛있습니다. 요렇게 키우시면 여름상추는 금상추입니다. 여름에는요. 여름에는 비가 자주 오고 덥기 때문에 상추가 굉장히 잘 물거든요. 근데 6월 초순에 씨앗을 뿌리셔가지고 이렇게 섞어주고요. 물을 아침에
그 물조래 가지고 촉촉하게 주면 됩니다. 물을 호수 가지고 막 뿌리는 보다는요. 물조래 가지고 요걸 잎 자체를 좀 부드럽게 해요. 살 뿌리면 좋아요. 이걸 만약에 호수가 세게 뿔 때리잖아요. 그럼 이게 잎이 이런 것도 상처가 생깁니다. 그러면은 또 물러집니다. 결국엔 작물을 튼튼하게 키워줘야 되죠. 저처럼 이렇게 염상추를 키우시면 이 염상추는 잘 큽니다. 수확하는 방법은 어려운 게 없어요. 지금은 좀 양이 많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솎아주면서 잘라먹으면 돼요. 안에 엄청나게 많거든요. 빡빡합니다. 지금 빡빡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솎아먹으면 됩니다. 이렇게요. 솎아먹으면 이거 줄기 있죠. 앞에 줄기가 엄청나게 맛있어요. 이 진액이 막 나오죠. 이게 진짜 맛있어요. 제가 또 요자리도 씨앗도 7월달에도 씨앗 뿌리거든요. 근데 지금 비가 계속 와서 땅이 너무 질어가지고 좀 못 뿌려요. 땅이 조금만 말라지면 제가 또 7월달 씨앗 뿌립니다. 7월달 씨앗 뿌리는 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솎아먹으면 돼요. 이렇게 이거는 제가 3월 5일에 씨앗 뿌렸습니다. 저는 1년에 씨앗을 상추 씨앗만 10번 뿌립니다. 제철을 미리 하시면 상추는 뭐 3월달부터 한 10월달까지 계속 먹어요. 이거는 5월 초순에 제가 씨앗 뿌렸습니다. 이것도 여름상추거든요. 지금도 실컷 먹고 있어요. 이건 제가 풀 대신 풀이 멀칭이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상추 키웁니다. 이 상추도 이런 거 있죠. 상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 먹잖아요. 진짜 이 부분이 진짜 아삭해요. 환상지입니다. 환상지. 깜짝 놀랍니다. 이거 씨앗을 안 뿌리고는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. 5월달에 씨앗을 뿌리면은 이런 상추를 먹습니다. 상추 대를 먹을 수 있어요. 엄청나게 맛있습니다. 이거 이것도 제가 5월 초순에 씨앗 뿌린 겁니다. 씨앗을 뿌리는 시기를 고려 잘 맞춰주시면 여름 상추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지금 6월달부터 수확해 먹고 있거든요. 5월 하순부터 좀 솎아 먹었죠. 6월달에 먹고 7월달에 먹고 계속 먹어요. 오늘도 제가 여름 상추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.